단 한 사람 때문에 조용했던 동네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 들고 있는 자체가 막 흉기처럼 휘둘러 버리니까 아이고.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서 접근을 잘 안 하는 거죠. 야심한 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 야, 이 울음 소리 같기도 하고. 뭐야? 불신하니. 사방에 널브러진 쓰레기와 깨져버린 유리창까지 뒤엉켜 스산함을 자아내는 이곳. 평화롭던 동네를 지옥으로 만든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꼭 지키고 싶은 곳이지만 어떤 일은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동네가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라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야지. 못 살겠어. 화분 이거 보고 다 깨뜨려버리고 여관선 가셔. 약을 빡빡으로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 어쩐지 몰라도 막 기대군다. 매맞아 죽겠어. 허허 참. 다섯 세대가 살고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의 주민들.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바로 단 한 사람. 지하층에 거주하는 차 씨였습니다. 아, 저 사람인가 봐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기 기와를 막 밑으로 떨어뜨려요. 지나가는 예, 예, 저기 다 깨신 거예요, 저기. 예, 여기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저쪽에도 있고. 왜 떨어뜨려? 모르겠죠. 아유,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낙하물 맞아 중상 입은 사건도 많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차 씨가 시비를 걸어온 그날도 그녀는 길바닥에 물건들을 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참 위험한데요. 혹시라도 퇴근하는 가족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마중을 나갔던 종수 씨의 아들. 하지만 오히려 종수 씨의 가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어우,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심지어 맨발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야. 이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다 못한 종수 씨의 아들은 방을 구해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견디다 못한 이웃들이 CCTV를 설치했고 직접적인 위협은 주춤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들려오는 고함은 여전히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술 드시면 거의 이성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1시 넘어서도 막 고함 지르시고 막. 그런데 아이고 지금 싸우는 건가요 밑에서? 네, 잠깐 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만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봐도 돼요. 다행스럽게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저런 괴성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분주하게 고강동을 유랑하는 차 씨.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길바닥에 지금 우유는 왜 뿌립니까? 또 다른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인근의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 공간을 그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시길래 가셔라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막 하시길래 저희도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여기 오지 마시고 가셔라 했더니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 그 나무 조각들이 막 사방에 널려있길래 바닥에? 네. 또 바닥에다 막 나무들을 부시고 또 여기도 던졌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건 차 씨가 모아두는 쓰레기들. 한여름에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냥 온 동네 다 쓰레기 다니. 우리 집도 아닌데 여기다 놓고 저 넘은 집다 놓고 다 놔요.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 쓰레기 취했다가
그러니까 쓰레기를 뭐 해서 저기 그걸 파는 것도 아니고 박스를 주서 딱 여기서 갖다가 저기다가 써버리고 저기서 갖다가 온 동네 다 쓸어버리고. 게다가 그녀는 주워온 쓰레기가 보물이라도 되는 양 동네 곳곳에 숨겨두기까지 합니다. 잘 치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모았다가 또 크게 집어놔요. 4시간이고 그냥 하루 종일 빙빙빙 돌아다닙니다. 여기 지하하고 올라오는 계단 이 건물 뺑 돌아가면서가 다 쓰레기였어요. 저희도 지금 집을 내린 상태인데 상태가 이러니까 나가지가 않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고 평범한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전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도 아주머니가 저 감도 내가 따다가 드리고 같이 나눠드시고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잘해줬어요. 뭐 김치 담그면 김치도 한 번씩 갖다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고 나서는 막 너무 무섭더라고. 뭐 칼 들고 나와서 있기도 하고. 차 씨의 오랜 지인이라는 이 씨는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아는 지는 한 근 8-9년 될 거예요. 아는 지는 오래됐어요. 처음 봤을 때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순수하고 인정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많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귀신이 쓰인 거지. 갔다 와서 더 심해지니까 우리는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 2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는 그녀. 동네 식당에서 일했다는 차 씨. 처음 일을 잘했어요. 일할 때 안 그랬어요. 일할 때 안 그랬는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급속히 안 좋아졌어요. 막 욱한 소리가 올라오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분들 얘기로는 또 원래 저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런 행동, 저런 걸음걸이, 저렇게 꾸부정한 거, 욕하는 거를 그렇게 하셨는데 뭐 흔한 그 뭐 얘기처럼 뭐 귀신신 것처럼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 차 씨가 180도로 돌변한 건 빙의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빙의요? 그 어머니의 혼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여기 사람들도 됐는데 조용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줌마 사진을 사는지도 몰라.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되게 자세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 빨리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뛴다. 근데 어딜 그렇게 빨리 가지?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따라갔지만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진 차 씨. 어디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로 그냥 잠깐 들어온 거 놓친 거 아니야 우리가? 야, 보고 와봐. 찾아봐. 나 진짜 못 찾겠어. 차 씨를 다시 만난 건 연립주택 앞. 찾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 동네 주민분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선생님 이렇게 막 쓰레기도 던지고 막 피해를 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내가 전혀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이 동네를 살았어도 난 열심히 일만 했어. 피해자이고 나같이 다 계속 살았어. 생각보다 대화가 좀 잘 되는 느낌인데요. 우리 엄마가 작년 2월달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가 여쭤 해가지고 인간이 여기 나를 안돼 흔들어 봐. 이웃들을 향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녀.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한 끼도 못 먹었다며 제작진을 식당으로 데려간 차 씨.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 식당에 들어오자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거는 뭐냐면 내가 빌라이더도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물건이 가지고 갔을 때 나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가방 좋은 거를 갖고 나왔어. 아저씨가 막 들어와 그러면은 그걸 홀레당 집어갔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혼자만의 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러다 30분 만에 드디어 제작진의 물음에 답해줍니다. 이제야. 그 막 쓰레기를 도로에 던지시잖아요. 그거는 왜 던지냐? 아저씨가 욕하고 달라 욕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감정이 폭발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던져. 동네 사람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그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 귀신 들렸대. 먼저 귀신 쓰인 이야기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어디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시간 있으면 놀러 와봐요. 얼굴 좀 보게. 전화를 받고 온 사람은 차 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람. 오. 지인이 들어오자 차 씨가 흥분하며 귀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그 미장원 여자가 귀신 들렸다 그랬지? 아니야. 미장원 여자가 처음에 돌아가시는데 귀신 들렸대. 근데 나한테 이래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대. 그런데 지인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차 씨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됐어요. 저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지금 뭐 했어? 차 씨의 감정이 격해지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던 지인은 급하게 식당을 벗어납니다. 제작진과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급하게 인터뷰를 마쳐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차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에게도 따져묻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 아드님 얘기를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 이사 오고 나서 들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 됐으면 한 번쯤은 올 법한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방치죠 솔직히 이거는. 그렇죠. 네. 차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차 씨 대신 낯선 남성이 제작진을 맞이합니다. 아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한테 인터뷰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나타난 이 남성, 그녀와 어떤 관계일까? 누굴까요? 나하고 만나서 지는 게 한 10년 좀 넘었는데 내가 택시 운전하거든. 지금 때리셨지만 그래서 이제 승객으로 만났어. 바로 결혼하고 이제 가서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러면은 혼자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합쳐서 사는데 혼인식으로 따로 하지 않고요.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 예. 와. 그전부터 정신이 좀 안 좋은 사실이야. 나하고 살면서 이렇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이게 그러니까 받으면 괜찮아. 근데 안 받아도 약만 먹으면 약이 타는 약이 있는데 약만 먹으면 그럼 발작하려. 생각보다 발작할 수 없어.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던 차 씨.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으로 인해 병적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강 씨는 이야기합니다.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아줌마한테 빙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이다.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 귀신 쓰여. 교회도 잘 나가고 그런데 일단 그것이 문제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문들이 차 씨를 괴롭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른 건 없어. 나니까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없고 나한테 해끼친 것도 없어. 아픈 사람이랑 감싸고 쓰다듬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야.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관리나 케어를 안 하고 계세요? 전혀지 전혀 안 치. 그래서 여기 아프고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입원 좀 시키자 해서 말도 안 듣고 했고 방어도 주고 내버려. 방어도 얻어주셨다고 하더니. 네? 선생님 방 얻어주시고. 돈을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되지만 싸울 일 거기만 이 사람들 안 보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할아버지가 차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주민들과 그녀를 분리시키는 것뿐. 강복구 씨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자 그녀에게 새로운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차 씨가 이사 간 집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아이고 이게 다 뭐죠? 쓰레기가 상당한데요. 또 어떻게 발을 디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자는 어떻게 준비해? 앉아, 여기 앉아. 아유, 어, 이거 잘 보여줘? 이거 쓰러져. 어떤 거? 이거 비싼데요. 이거요? 아, 예. 방에 들어가자 입지 못할 옷과 이불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이구나. 옷이야, 다. 다 옷이라니까, 내 거. 그럼 옷은 옷장에 들어가야 되잖아. 언제 하실 거예요? 응? 정리. 정리? 아니, 그 사람 너무 무조건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웬만한 건 다 버려야 돼. 아니, 이런 게 도우신 이런 거 다 버리면 안 되지. 아, 저희 제작진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자고 설득을 했는데 근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잡동사니들 속에서 차 씨가 유독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 쓰던 거 이거 있잖아. 친정어머니? 그 밀대죠. 밀가루 밀가. 우리 엄마가 반찬 있다가 깻잎 이거 담은 거였잖아.
수수 농사진 거. 남편과 남편이는 싫대. 자기는. 아. 오래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쓰레기는 그분들은 애착 대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고 하나도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집에 이 아끼는 이런 그 애착 대상을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양손 가득 짐을 챙겨 나와 향한 곳은 할아버지가 있는 연립주택. 차씨가 나름대로 애지중지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차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제작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토마토를 챙겨줍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어준 게 제작진이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작진과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은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계속 하면 돼요.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조용히 하세요. 이천님 말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사건 사건들에 계속 휘말리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하지만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차 씨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희한테 협조적인 상태는 아니셔서 계속해서 접촉 시도라든지 이제 상담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타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덮친 겨울. 다시 찾은 낡은 연립주택은 이사로 분주했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차 씨를 돌보기 위해 본인도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야, 이사관님 회사 잘 지내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래, 잘 지내. 원래 그러진 않은데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니까 영원히도 잘 이제 괜찮아지시겠죠.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쓰레기에 의지하며 지낸 날들. 언제쯤이면 차 씨가 빗장을 풀고 집안에 가득 찬 쓰레기 대신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온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